디지털 미신,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 직종 직무 설명회 및 취업 상담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VD 사업부 UX팀에 근무하고 있는 8년차 디자이너 민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마이스토거가 처음 생겼을 때 마이스토거생 1기로 미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입학을 한 뒤에 뉴미디어 디자인과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삼성전자에 취업을 해서 UX 디자이너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홍익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서 현재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특성화고 재학생 인턴십과 조기 취업 스토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입사를 조금 빨리 결정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들어갈 때쯤 시험과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그때부터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멤버십 프로그램과 그리고 실제로 졸업을 하고 입사해서 일하게 될 부서에 가서 인턴십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졸업한 뒤 정식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진급 시험을 보고 고졸 사원에서 대졸 사원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서 홍익대학교 디자인 경영융합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일정보다 빨리 오긴 했지만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선생님을 제외하고 또래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멤버십과 인턴십을 가기 전부터 걱정이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사람들과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다 또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사실은 제가 시도하기 전에 미리 겁먹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새로 만난 사람들과 그리고 본인들보다 어린 친구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 저희랑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어려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실력적으로 미숙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회의 시간에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필기를 열심히 해둔다든지 아니면 당장 내 의견, 실력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실력도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한 명의 온전한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미리 주눅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에 적어두긴 했는데 사실 진급에는 큰 에피소드는 없고요. 그냥 특성화고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수능을 준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한 진급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조금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뒤늦은 입시 경험이라고 적고 일정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실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 큰 실수가 돼버린 경험담을 여러분과 짧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한창 대학교 자기소개를 쓸 때였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원서를 제출할 시기에 마침 회사가 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지원서의 제출을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결국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해서 학교에 지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보다 1년이나 늦게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졸업도 1년이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의 시간을 버리게 된 거죠.
물론 회사의 업무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 시간에 맞출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회사를 떠나서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일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워둔 계획이 저처럼 순간의 실수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후로 큰 교훈을 얻어서 매일 아니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자기 전에 일정을 체크하고 머릿속으로 큰 계획을, 계획표를 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또 주말까지 시간을 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그렇게 한 1년쯤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와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에 관심이 생겨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중국어 실력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침 회사에도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휴직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회사, 학교 또 학원도 같이 병행하면서 자격증과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작년에 중국에 있는 디자인 학교로 교환학생의 프로그램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같이 과제를 하고 중국어를 배우는 등 앞으로 또 조금 잊지 못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저처럼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흥미로워하던 분야의 과목을 찾아 듣는다든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4년 동안 학교와 회사를 병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이 일이 매일 즐겁고 흥미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또는 내 디자인에 대해서 호평을 들었을 때 그때 느꼈던 보람찬 기분과 뿌듯함이 지금까지 제가 디자이너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학교를 입학한 뒤 또 회사를 다니면서 또 회사와 함께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처음 경험할 사회생활이 약간 막막하고 무섭기도 할 친구들의 긴장을 약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 ISC는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계 주도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허브 기관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주도하는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입니다.